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 우리 한 번 더.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창조주께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위하여 주님 앞에 찬양해 제사드리며 찬양해 제사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성소로 나갑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께 찬양해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이.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그곳 가운데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 한번 큰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해 제사드리며 찬양해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해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찬양하며 주를 찬양 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주님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그분 앞에 우리 큰 박수 함께 우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더 잘 계신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겠어요? 주님을 기뻐하십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마음과 온 마음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자매님들이 고백할까요? 나는 주님을 주님은
주어서 주님은 경배 온 맘과 듣다하여서 주님은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은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오늘 이날 저녁에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삶의 새 노래를 찬양합니다. 새 노래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노래 우리 영혼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도열을 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 신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보혈을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를 살리신 그분 앞에 두 손을 높이든 채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 사건이 막연히 우리의 먼 미래에 있을 그때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다시금 나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바로 그 놀라운 변화가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의 삶에 다시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학습 세례를 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인격의 변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은 우리가 부르다 죽을 노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짧게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래 좋아하세요? 네. 이건 아멘 안 해도 돼요. 네 하시면 돼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 18번 옆 사람에게 한번 나는 이 노래 좋아해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예, 그 노래 들으신 분은 한번 불러줄래? 이렇게 한번 노래의 기원을 사실은 사회학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만년 전이다, 뭐 구석기 시대다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회학적으로 이 노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노래는 인간과 함께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래의 기능이 뭐 어떤 것 같습니까? 첫째는 인간의 감성을 아마 자극하는 걸 겁니다. 흥겨운 노래를 들으면 춤을 추게 되죠. 그리고 차분한 노래를 들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뭐 차분한 노래만 들으면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과 노래 듣는 사람은 감성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또 노래는 인간의 이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원초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태어났을 때도 노래합니다. 그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노래하고요. 또 헤어졌을 때도 여러분 우리는 노래합니다. 결혼할 때도 노래하고요. 또 심지어 누군가가 죽었을 때도 우리는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랑 우리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노래 싫어해요 라고 이렇게 하는 자기 기호가 아니라 노래라고 하는 사회학적 정의가 여러분 우리는 노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기를 잠재울 때도 우리는 노래를 씁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자장가라고 그래요. 오래전에 이 전 세계의 자장가들 경연대회 비슷한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 자장가 경연대회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자장가가 1위를 차지했답니다. 놀랍죠, 그죠? 우리는 참 희한한데 1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설명을 하는 그 교수님의 그 강의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아직도 10년 전에 제가 들었던 강의인데도 아직도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귀에 쏙 박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외국의 자장가는 뭐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그 다음에요? 예,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됩니다. 그죠? 가사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자장가를 불러주면 아기가 말똥말똥 이제 듣고만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얘기를 막 기대하면서 막 애기도 또 뭐 뒷동산에서 잣대는데 그 다음 어떤 내용일까 막 이러면서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장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자장가는 어떻죠?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 또 잔다 우리 아가. 이거는 우리가 아는 가사의 전부예요.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가사가. 가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가 애를 업고 가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게 특별한 가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애환을 막, 막 녹여내는 거예요. 누구 아바이는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어디 처박혀서 죽었는지 자장 또 이제 자장 자장 그래요. 그때쯤 되면 이제 막 동네 개들이 짖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가사를 바꾸는 거예요. 검둥개야 짖지 마라 흰둥개야 짖지 마라 자장 자장. 그 다음에 또 막 계속 애가 잘 때까지 이어집니다. 애는 자고 싶지 않는데 일단 뭐 우리 애는 잔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를 모릅니다. 자장 자장. 그러니까 애가 계속 듣고 있다가 이게 이제 몽롱한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자장가가 아기들이 가장 빨리 자는 자장가 1위라고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기 입장에서는 잠이 오지 않지만 어쨌든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잠이 오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노래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한참 공부할 때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이 집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는데요. 딱 한 분이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드리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딱 한 분이 이분은 다 갑자기 일어나더니 음악을 딱 끄는 거예요. CCM 틀어놨는데요. 자기는 밥 먹을 때 노래를 못 듣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목사로 살고 계시거든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지만 어때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는 우리의 어떤 선호도와 상관없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자정에 있는 것과 같죠. 이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불렀던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불러야 하는 노래는 뭔지 그리고 왜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성경에서 노래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노래는 지난주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뭐였죠? 하나님께 어둠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취하고 얻었던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떤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랬죠? 예배를 통해서 한나는 끊임없이 이 사무엘에서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 이 예배의 직접적인 고백이 한나의 노래로 이제 2장 1절에 가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그토록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실로에서 살게 해버리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예, 원상태예요. 상황이 바뀐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한나는 굉장히 기쁨이 충만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지나친 과장이 아닐까요? 한나의 노래는 이 불임을 고침받은 한 여인의 개인적인 기도, 고백, 감사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노래는요, 사실은 성경 이 사무엘서 전체를 푸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한나의 노래가 성경 66권 전체를 푸는 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말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키가 한나의 노래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던 이 10절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해석하는 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서를 잘 들여다보면요 두 개의 노래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딱 쌓여 있습니다. 이런 걸 인클로지오라 그러죠.
한나의 노래로 시작되어져서 사무엘하 끝머리에 가면 어떤 노래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로 시작해서 다윗의 노래로 끝나는 게 뭐라고요?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한나의 노래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노래 사이에 사무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두 노래는 상당한 내용의 일치를 갖고 있으면서 두 개 다 형태가 왕의 승전가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노래가 사무엘서를 싸고 있고 사무엘서가 주제가 뭔지 우리가 알죠. 누가 도대체 왕이냐? 그러니까 왕의 승전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한나의 노래를 잘 공부를 하면 도대체 왕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이 메시지를 분명히 밝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나의 노래가 중요한 이유는요, 소위 말해서 교회의 노래라고 하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노래 있죠. 매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이 교회의 노래, 성모의 노래, 이 노래를 예견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 한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마리아의 노래가 누가복음 서두에 딱 배치가 되면서 마리아의 노래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 앞으로 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어떤 내용인가를 마리아의 노래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스토리의 OST가 뭐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랑 거의 흡사한 것이 누구의 노래라고요? 한나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라고 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 도깨비 같은 드라마에 우리가 내용을 알고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뭐죠? OST 때문이잖아요. OST 때문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뭐 몹시도 좋아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그 노래가 나오면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아도 도깨비가 어떤 내용인지 알죠. 그러면서 굉장히 막 감동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공유 싹싹 지나가면서 한 번만 봤으면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의 노래를 잘 익혀서 배우면, 그리고 이 노래만 들으면 사무엘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잘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한나는 이 노래를 굉장히 중요한 이 사무엘 앞에,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한나의 노래를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노래를 어떤 심정으로 불렀다고 그랬죠? 마지못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아들 하나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도 당신도 아들이 없대, 그래서 하나님 아들 가지시죠, 이러면 보통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에이,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전문용어로 말짱꽝이라 그러잖아요. 받았는데 도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면 기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 정말 간절히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감격해서 감사가 가슴이 벅차고 넘치지, 그 다음날 나 안 해 뭐 이러면서 확 찢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게 같이 감사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지금 1절에 말씀해 보면 어떻게 노래합니까? 즐거워하며 높아졌으며 크게 열렸으며 기뻐하니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기쁨의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하나 받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의 적수 분인 나는요, 적어도 4명 이상의 자식을 데리고 기세등등하게 여전히 그럴 겁니다. 아들을 하나 낳았지만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변화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토록 한나가 감격해서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이 한나의 노래의 초점이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의 노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살피면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잘 보십시오.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근데 원문으로 보면 어디 어디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안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이 노래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까? 한나가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아니면 여호와에게서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아니면 여호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호와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박국 3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게 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리로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한나가 기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많아요. 그게 주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면, 여러분 상황이 다시 말짱꽝이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서 가슴에 벅차서 이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나가 노래하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2절에 쓰인 하나님의 호칭 세 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2절에 쓰인 하나님의 호칭 세 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입니다. 자, 호칭 세 개가 뭐죠? 여호와, 주, 하나님. 아, 역시 대단히 수준이 높으셔요. 자, 그런데 여호와, 마지막 세 번째는 엘로힘. 그런데 이 두 번째 주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문을 보면 당신입니다. 당신.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한나가 언약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로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해요. 불임한 감히, 불임한 여인이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이 한나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쏟아놓는 기도를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제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불임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한나의 인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만큼 인생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나가 소개하는 첫 번째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에요. 위대한 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인식 중에 하나,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인식 중에 하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큐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날마다 똑바로 살아야지 하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기도 열심히 해야지, 새벽기도 다시 회복해야지 하면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자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이 두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조하고 있는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를 눈으로 실제로 봤어요. 그런데도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제 몇 마디 하시다가 당신을 오픈하세요.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에 이렇게 불러주시거든요. 그럴 때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호칭이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부활하신 주님은 퀴리오스입니다. 온 우주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퀴리오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고 라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라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라본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평소에 막달라 마리아가 불렀던 그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덱! 막달라 마리아, 날 봐! 부활했잖아, 부활! 이제 오라보니, 아니 라보니 그러면 안 돼! 키리오스라고 그래야지! 해봐!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주님은 그 딸에게 부활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라보니라고 말하는 한 여자에게 부활을 증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는 실제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처럼 부활의 증거를 눈으로 보면 뭐합니까? 성경에서 주님은 키리오스라고 배우면 뭐합니까?
그분을 현재를 살아가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다면 그것은 주님을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현실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셨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노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한나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한나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총 일곱 가지 영역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일곱 가지 영역은 뭐냐면 전쟁, 음식, 자녀, 삶과 죽음, 가난과 부, 사회적 지위, 영광, 이런 일곱 가지 영역에서 주관자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일곱 가지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사죠. 우리의 인생사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굉장히 힘든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를 나 스스로 나 혼자 이게 해결하려고 막 부단히 애쓰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내가 앓고 있는 이 끙끙거리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 사랑원들이 안다면 우리 교회 지체들이 안다면 아마 결코 나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문제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까? 실수였던 죄였던 어쨌든 간에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얘기를 한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제가 예를 들어서 5절만 지금 끄집어서 같이 한 번 더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자세히 5절을 보시면 불임 여성에게 출산하도록 해서 자녀 많은 사람들하고 이게 에브리지를 맞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균을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이걸 확 뒤집어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고대 근동의 신들은 다 역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존의 질서를 옹호하는 신이에요. 기득권자들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역사는 대부분 승자의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린당하는 자와 버림받은 자,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없는 자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는 365, 아싸고, 인생 나고자고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소위 괜찮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또 참 괜찮은 청년들이 다니는 같은 수영로 교회는 나에게는 별로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한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을 다 얘기하면 아마 목사님은 기절하실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의 문제만이 기고한 운명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청년들이 다 그렇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요. 말만 하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역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아야 한다 한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한나처럼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괴로움, 아픔, 막 흔들려 막 흘러가야 하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여러 가지로 일장에서 표현했잖아요. 정말로 고달픔, 고뇌의 아픈 마음을 여러 가지 표현을 쓰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응답으로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 한나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비교 불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가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없으니 없으니 없으시니이다.
이게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에 비교 불가일까요?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말로는 한글 성경으로는 잘 이렇게 두각이 드러냈지 않지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3절이 참 중요하거든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무엇의 하나님이라고요? 지식의 하나님이라 무엇을 달아봅니까? 행동을 달아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행동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 엘 데오트라고 설명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엘 데오트,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도 아세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알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문제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정신 그 기저에 깊이 깔려있는 문제는 다른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알고 계시는 엘 데오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지식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행동을 달아보신답니다. 여러분 이 달아본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달아본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과 비교해서 평가하고 교정까지 하신다, 고치시기까지 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힘으로는 당할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20인치 팔뚝 교정도 안 돼요. 마동석 말하는 거죠. 힘으로는 당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과 마음에 있어서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당할 자가 없고 그 마음으로 힘을 쓰시기 시작하면, 행동을 달아서 교정하시기까지 하면 온 우주의 그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결코 당할 자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외로울 때가 많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내가 얼마나 이 처량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엘 데오트의 달아보심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마음에는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쓰시기 시작하면 힘으로는 이 온 우주에 그 힘을 당할 자가 없다, 이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내 인생 여기서 끝이겠구나 싶어도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힘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당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노래로 부르고 노래로 부르고 노래로 부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늘 좌절하니까. 왜 우리가 이걸 노래로 부르고 다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늘 낙담하니까. 낙담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힘을 쓰시면 온 우주에 힘으로는 당할 자가 없으니까 이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나의 노래는 우리가 따라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앞에서 설명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해 보면 한나는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뿌리라고 하는 케렌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게 아주 높은 벼랑 위에 수컷 이 사냥이 아주 기세등등하게 보면서 세상을 쫙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뿔 있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딱 그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구약에 있어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뿌리, 한나가 나의 뿌리 여호와께서 높이셨다는 말은 이 뿔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사무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뿔을 높이신 거예요. 사무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서럽고 괴로웠던 한 여인의 뿔을 높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10절의 말씀에 가면 이 뿔이 어떤 뿔로 바뀌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를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가 노래한 자신의 뿔은 사무엘이었는데 이 10절에 가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누굴까요? 사무엘서에서 바로 궁극적으로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마지막 노래,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 마지막 노래 다윗의 노래에서 이 뿔을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라고 하면서 구원과 이 뿔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뿔은 8절,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자리, 키세라고 하는 이 말은 의자, 보좌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사무엘서는 전부 다 이렇게 풀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자, 자리, 보좌라고 하는 키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고 있을 때 문설주 곁 의자, 키세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엘리가 전쟁의 소식을 기다릴 때도 자신의 키세에 앉아 있었다, 자신의 의자, 자신의 보좌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키스에서 일어나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등극합니까? 사울 왕이 등극하죠.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면 왕은 뭐가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야 하는 키스가 있어야 하는데 사무엘서는 이상하게 아무리 찾아봐도 사울 왕이 키스에 앉아 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울은 왕으로 보좌에 앉을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 등극하죠? 다윗이 등극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나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 키세를 그의 나라 키세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뭐예요?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나가 노래하고 있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애당초 누구라는 거예요? 사무엘서 안에서는 다윗이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궁극적으로 오실 기름 부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3절 4절 말씀에 가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키세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성경 66권은 키세로 결론 내려지는 거예요. 결국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을 거쳐서 사울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 노래다 이 말입니다. 그의 신앙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한나는 결국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따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하면서 사십니까? 만약 현실이 고달파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 고작 뭐 위 아래 이런 거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아프다 행복해져 뭐 이런 거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마음을 다해서 막 인상 쓰면서 부르는 정말로 그런 노래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입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힘을 노래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노래가 과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노래입니까? 아니면 예배에 와서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할 때 그냥 부르고 계십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삶이 힘들고 지쳐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이 돼도 우리가 부를 노래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노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쏟아놓는 노래여야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힘을 높이는 노래여야 합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는 하나님께 구한 것을 다시 드리면서도 기쁨으로 가슴이 벅찬 노래여야 하고 그래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으며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라는 노래여야 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낙심되는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노래로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하나님은 현실에 유린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뿔을 높이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힘은 비길 자가 없다는 노래여야 합니다. 우리의 노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 이 노래는 장차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부르다가 죽을 노래가 될 것입니다. 위대한 노래를 일상에서 부르면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